진짜 여기는 일당 백입니다. 분위기가 그죠? 네. 자, 뭐 이제는 여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죠? 예, 선생이 칠판에다 판사하고 제목을 적을 순간까지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아주 뭐 참. 자, 여과작용 또는 순환작용이라고 해놓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요. 주택에 예, 질적인 변화하고요. 가구의 이동관계 있죠. 예,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주택의 여과작용이다. 또는 순환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얘기했었을 때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상향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하향여과라는 게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지문에서 작년 문제 있을 때는 답이 이거였고요. 답이. 답이 이게 답이었고요.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는 제목을 바꿔서. 예, 그래서 이거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될 때. 여기는 이제 재개발 이런 거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죠. 예, 근데 여기는 뭐가? 예, 요거 시험에 가끔씩 써요. 예, 공가의 발생이 여과를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과 진행이 될 때. 근데 공가의 발생은 여과 현상과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서 틀리게 한 두세 번 정도 지문으로 활용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고급주택, 중급주택,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있을 때. 그죠? 얘네에서 주어지는 주택 서비스 있죠. 예, 서비스가 얘는 30. 얘는 20, 얘는 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주택이 있죠. 얘는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정부가. 그러면 이제 요게 요 주택 서비스 효용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변하는 거죠. 저기 보면 주택의 질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1년에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가 20으로 줄어요. 그리고 얘는 10으로. 그러면 얘는 제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돼서 다시 얘가 신축이 이루어지면서 효용이 30짜리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공가가 발생했겠죠. 예, 이거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주하면은 여기도 역시 공가가 발생했겠죠. 그럼 얘네가 이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같은 현상이 다시 또 되풀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기 하향 여과에 보시면 그러니까 50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죠. 거기 보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과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개념하고 그 정도 하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주거 분리와 이제 여과 작용이 있을 때요. 예,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주거 분리의 개념이 있을 때
요게 이제 도시화 과정 등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서로 뭐가 되는 거? 예, 분리가 되는 건 이제 주거분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표현을 할 때요. 근린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체에서 발생한다. 아, 이걸 지문을 바꿔본 이유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린지역을 제외한. 예, 제외한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한다. 예, 그러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기존에 이제 어느 도시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시가 있을 때 기존 주거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근데 도시가 이제 나중에 팽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득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죠. 그러면 기존 주거지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용이 제공이 안 됐을 때쯤에 여기 불량 또는 노후 주거지가 있을 때 얘네가 뭐가 되냐면 재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신시가지 형태로 새로운 주거지가 하나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가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갈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머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도 뭐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주거 분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은 어떤 경우냐면요. 기존 도시가 있을 때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완성형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러니까는 웬만한 뭐 마트, 백화점 이런 애들이 다 들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어떻게 돼요? 편하죠. 거기다가 교통에 대한 연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이러는 과정에서도 뭐는 발생할 수 있다. 예,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수도권에 가면 수원시라고 되는데 수원시도 그 옆에 뭐 호매실이나 뭐 광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기가 신도시처럼 이렇게 새롭게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또 괜찮다 그러면 교육적인 환경이 있죠. 예, 이런 게 뒷받침이 되면 가고 싶은 거죠. 그 과정에서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도시화 과정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거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것을 외부 효과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고급주택지역으로 존재하고요. 저급주택지역은 계속 저급주택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은 외부 효과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경계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고소득층, 저소득층 그랬을 때 경계라는 거는 도로라든가 담장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급주택 있죠. 얘가 만약에 6억짜리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택의 개량 비용이 있죠. 한 5천을 투자하면은 개량 후에 가치가 한 7억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용 대비 뭐가 커요? 가치가. 네, 그거는 여기가 정의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서요. 예,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이런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거 하게 되면 가치의 상승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저급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2억짜리인데 한 2천 투자하면은 이후에 가치가 2억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뭐가 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여기는 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비용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런 효과에서 여기는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변화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저가주택 있죠.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싶어서 이 경계에 가깝게 주거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경계에 가깝게 주거를 정하게 되면 이 동네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마트 있죠. 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종합병원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죠. 시설이. 그러면은 길을 하나를 건너면은 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 위치한 주택보다는 얘가 훨씬 효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고급 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건너가 봐야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도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용을 투자해도 이 효과가 나타나고 이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는 시세가 좀 더 싸게 해서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해요. 새로운 계층이 이제 유입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계가 안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 이 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계승 또는 천이. 이게 이제 원래 주민이 바뀌는 거예요. 원주민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왔냐면 이거 할증하고 할인이 있죠.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맞는 표현, 한 번은 틀리게. 그래서 그 한 번이 답이었어요. 이거 바꿔서 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죠.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주택도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예,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성립이 되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가 낮아서? 소득이 낮아서 주택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까 예, 불량주택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높여주면 돼요? 소득을.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줄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이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 틀리는 거고요.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철거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럼 틀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워보시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배우시는 게 이 정보의 효율성 관계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예,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을 때 얘도 예전에 답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쪽을 출제를 했을 때 예,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는 정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정보에 반영되는 속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고요. 요 시장의 효율성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다 중강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시장의 효율성 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빠르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 있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을 우리가 무슨 시장이라고 하냐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 이번 또 단체로 괜찮아요. 누가 그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죠? 얼굴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절대로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죠. 그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을 한번 빼는 건데. 자, 가령 예 들어가지고, 예, 만약에 A라는 도시에 이 광역 급행 열차 있죠? 우리가 요즘 GTX라고 그러죠? 이게 이 도시로 온다는 거예요. 이 도시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발표를 했을 때 어디에 들어서냐면 종촌동 있죠. 예, 여기를 가려주면서 여기에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죠.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발표되면 가치에 바로 반영이 돼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표된 것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발표된 것만. 발표되지 않는 거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데, 효율적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데, 공표된 사실까지만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표되지 않는 것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유형을 나눠보게 되면, 약성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이라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이라는 시장이 있을 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의 형태를 띈다는 것은 현재 공표된 사실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에게는요, 현재 시장 가치 있죠. 예, 현재 시장 가치가 얘는 과거 정보 있죠. 예, 여기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 예, 기술적 분석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뭐 하면요? 투자하면은 투자자들은 무슨 이윤을? 예. 왜냐하면 과거의 정보에 대한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밖에? 정상 이윤밖에 못 얻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정보 있죠? 예, 현재라든가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 예, 이걸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오늘 컨디션들이 괜찮으신 모양이죠? 오늘? 화요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월요일을 넘겼죠? 월요일이 일단 제일 힘들고, 화요일이 오면은 이제 거의 어차피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해야겠지.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였다가, 그러다가 목요일쯤 되면은 다시 이제 고비가 오죠. 예, 그러다가 금요일날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컨디션이 살아나죠. 그리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 점점 어떻게 돼요? 날짜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150일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예? 얼마예요? 158일이요? 아, 그렇군요. 아, 헤아리고 계시는군요. 158일. 이야. 아, D-Day 설정하셔가지고 158일. 그렇게. 좀 이따 이게 사라질 거예요. 이게 딱 오고, 예. 갑자기 훅 들어오죠? 그 차례요? 예. 그래서 저기 하운드 가면 저쪽 칠판에다가 이때부터 이렇게 써요. 누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냅뒀다가 이게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지워요. 누군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뭐 금방이에요. 근데 그 대비만 잘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인강을 통해서 하신 분들 모든 간에 지금 왜 뭐가 있냐면 하다가 손을 놔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발상에 전환을 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58일이면은 뭘 못하겠어요. 그죠? 뭐든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나요? 그죠? 근데 이런 페이스로 가면은 금방 간다는 거죠. 개선될 여지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개선하도록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도 좀 해보셔야 되겠고, 모르는 거 좀 이렇게 해소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이게 뭐가 있었냐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 꼭 합격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거죠. 여기서 이 안에서 누구 되고 누구 안 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에? 그래.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면 후유증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후유증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 내셔가지고 예, 서로 잘 격려도 해주시고 예,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와라. 뭐 이렇게 해갖고도 해갖고라도 예,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어제나 우리 또 여기 정리해가지고 가끔 시험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강성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요걸 매개로 한 분석이 요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얻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를? 이 정보를. 그러면은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무슨 이유는? 예,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갖고요. 주식시장 같으면은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기업의 내재 가치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S라고는 화학이 있잖아요. 얘네 현재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가 1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거는 S화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다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된 게 10만 원인데 여기 만약에 투자자가 있는 경우죠. 이 투자자는 이 기업 가치를 나름대로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을 해서 예, 파악을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의 무슨 가치냐면 이게 시장 가치죠. 그럼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무슨 정보겠어요? 예,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일종의 초과일을 낸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얘가 만약에 분석을 해서 자기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주가가 10만 원인데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은 뭐가 자기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해갖고 이윤을 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정보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화학의 고위층하고 절친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6월 1일 날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어. 이날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팍 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얻을 수 있으면 그렇죠. 미래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초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중강성까지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여기까지 형태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안 나타나죠. 여기냐면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개된 정보든 아니면 미공개된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하면은 무슨 이익만 얻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개념도 없고요. 초과인도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예를 얘기해요.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저 정보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요 효율적 시장의 형태는 나라마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그 53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할당적 효율성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당적 또는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 거는 정보의 효율성 관계예요.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도 물어보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복잡한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전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놨죠. 예, 그게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그 수익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의 크기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 배분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있고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인데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얘기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같다는 것 있죠. 예, 이게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2% 주고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2% 주어진다 그러면 시중에 모든 자금은 다 일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근데 얘를 2%를 준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했을 때 감소하는 위험이 작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작게 주는데 여기 있는 얘네는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이렇게 작게 주면은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 수익률의 크기는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해서 감소해야 되는 위험이 있죠. 예,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감소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 간에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은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만 갖고 가겠어요? 정상 이유만.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만 선호하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여기다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니까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은 여기다. 그러면 자원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등하게 어떻게 돼요?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 시장에 보면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자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세라든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이걸 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왜 3기 신도시 공급하는 것 있죠. 네, 그게 올해만 지급해야 되는 토지 보상비가 40에서 한 45조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그 대토로 보상해 주는 리치 있죠. 예, 그거를 결성해서 그걸로 지금 보상해 주는 거를 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현금으로 안 주고 토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로 주는데 그 토지를 받은 토지를 가지고 리치를 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겠다는 거죠. 수익으로.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낮잖아요. 리치라는 개념도 낯설고 그리고 당장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땅으로 받아야 되고 그 땅도 거기다 현물로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니까 그렇다고 이게 100% 보장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현금 40에서 45조가 풀렸는데 그 돈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말이 아니죠. 돈은 있는데 어디 쓸 데가 없고 그러면 또 자기가 부동산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어디다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부동산에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아는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까지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주도는 벌써 뭐 중국 애들까지 들어가갖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판이고 이러다가는 나중에 섬까지 찾아다닌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면서 쭉 해갖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안 되면은 아주 동남아도 벌써 나갔죠. 동남아도. 동남아 이런 데 또 몇 개 나라는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집값 올려놓을 수 있는 다 올려놓고 해가 뭐 그죠. 예, 집값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소위 한 대로 국제학교 같은 데면 천지 아시죠. 예, 그런 것도 길들여주고. 아니 외국 애들이 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죠.
우리나라 이제 교민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한국에 사는 버릇대로 또때 되면은 무슨 촌지 같은 거왜 선물 같은 거 주고 막 그러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는 놀랄 거 아니에요. 웬 돈을 줄까? 막 이런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참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요건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이 상태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예. 그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완전 경쟁 시장 아시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아니에요. 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응? 이거 아시잖아요.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남거나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초기는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공급자 경쟁과 수요자 경쟁에서 항상 무슨 상태?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유만? 이게 존재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이 시장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 있죠. 또 독점 시장 있죠. 얘네는 초과윤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이 시장에서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네, 이걸 매개로 초과윤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있죠. 그럼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 같은 안에서 구조 안에서는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지출해야 돼요? 정보를. 근데 옛날에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요. 옛날에 뭐 70년대나 막 이럴 때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지방 같은 데 있잖아요. 시골 이렇게 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뭐군뭐 단위 쪽에서 그 지역에 이제 도시 계획이나 뭐 했고 뭐 도로를 내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이제 뭐 그때 당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사기는 뭐 하니까 사돈의 팔촌을 이용해 가지고 땅 사놨다가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급급했을 때라 뭐 그런 정보로 이용해서 누가 돈을 버는지 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한 100만 원 들여서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이 어떻게 돼요? 좀 알려지는 거죠. 야, 그게 그 정보만 알게 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옛날에 한 심지어 옛날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막걸리 한 잔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요. 아는 지인이 딱 가갖고 막걸리 한잔 먹이면서 야 이번에 어느 쪽으로 길이 열린대 뭐 이러면 아마 이번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막걸리 한잔 갖고 돼요 안 돼요? 점점점 대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이게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시장도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그래서 요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예, 그게 그두번 활용을 했어요. 시험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그 55페이지에 가면 거기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예, 지문에 보시게 되면 지문 5번 있죠.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예. 근데 그 밑에 7번 있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때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불완전한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예,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가치와 이 정보 비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가치라는 거는 현재 알려진 것만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근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있죠. 또는 루머 있죠. 여기에 의해서도 부동산 시세는 요동을 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개발이 돼서 호재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은 매도자는 그것도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것이고, 근데 매수자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서로 팽팽하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가치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정보가치라는 거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돼요. 근데 이 정보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정보의 현재 가치 있죠. 예,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식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뒤돌아보지 않아도 너나 간단하지 지금 뭐 그런 분위기군요. 예? 근데 대입해보면 틀려요. 자, 요렇게 해드린 거는요. 자,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 보시면,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1단의 토지가 있죠. 근데 1년 후, 그 1년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때 얼마래요? 그럼 여기 기대 수익이 하나 나오잖아요. 얼마라고요? 6천. 근데 아닐 경우는 얼마래요? 그죠? 그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업 도시로 개발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래요? 얘가 할인율이에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0%죠. 그럼 100분의 20이잖아요. 그럼 0.2 나오겠죠. 그럼 얘는 0.1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도시로 개발될 확률이 얼마래요? 그러면 얘가 40%면 안 될 확률은 60%란 얘기잖아요. 그럼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거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몇 프로일 때 확률이? 그럼 얘는 1 플러스 0.2가 되죠. 그럼 얘는 6천이죠.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그리고 아닐 때는 4천이죠. 될 수 있는 확률이 60%죠. 그러면 자 6천 40%죠. 6,4 24 2,400 46에 24니까 2,400. 그러면 더하면 4,800이잖아요. 얘를 1.2로 우리가 할인하면 얼마? 4,000. 이게 4,800이니까 20% 줬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로 줬으면 이걸 4,400으로 맞춰줬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렇지, 암산 계산이 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100% 들었으잖아요. 그럼 불확실할 때는 이게 4,00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 개발이 되죠. 100%면 조건이 하나만 성립해요. 그리고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죠. 그럼 4천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없잖아요. 제로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쓸 필요 없이 6천을 그냥 1.2로 할인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5천. 그럼 확실한 건 얼마? 5천. 불확실할 때는 4천. 그럼 정보 가치가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다 대입하게끔 다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갖다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1년을 그걸 체킹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줬다가 갑자기 출제자들이 이걸 2년으로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조건을 이거를 중시하지 이걸 안 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자승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1.2가 아니라 1.44로 할인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캐치를 못하면 계속 1.2로 할인한다고요. 그러면 값이 안 나오죠. 배운 대로 했는데
다 대입했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예, 문제는 문제대로 못 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그 양반이 끝나고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2년을 그렇게 그거를 확인이 안 되더래요.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게. 그래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왜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고. 그거 하나 푸는 게 무슨 합격을 할 때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안 되면 그냥 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야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거를 풀겠다고. 왜냐하면 계산은 원래 잘 안 됐던 양반인데 이게 또 자신이 있었나 봐요. 아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원래 생각은 선생은 계산 문제 맨 마지막에 풀라고 그랬는데 간단하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시험 망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요. 손해. 이 문제도 2.5점이에요. 이론도 2.5점이에요. 무조건 40번까지 가면요. 간평 쪽에서도 쉬운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먼저 답을 맞추고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계산을 다 풀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냐면 안 알아줘요. 떨어지면 그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계산 문제 다 풀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이제 다음은 입지미 공간구조론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보죠.